야당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야는 공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약속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장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 미래통합당 탓으로 돌면서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부산돼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너벌상태로 개개입니다. 문제는 예산 편성권까지 정부하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